네, 간밤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 모두 2%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2.15%, S&P 지수는 2.45%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2.51%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낙폭이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TCK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826억 원에 영업이익은 315억 정도로 상당히 기존 전망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3기 낸드 부분과 SK하이닉스 M16 공장에 대한 재고 축적 수요로 때문에 식링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세계적인 웨이퍼 수요 증가 때문에 반도체 그래파이트 부분의 실적이 성장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에도 실적이 매출액이 858억 원에 영업이익은 330억대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다시 기록할 전망인데요. 삼성전자의 P3와 SK하이닉스 M15에 대한 재고 축적 수요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어서 식링 관련된 부분이 사상 최대 실적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반도체 그래파이트 부분의 실적도 SK실트론의 판매량 호조 효과 때문에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연간으로 본다면 매출액은 3,340억 원, 영업이익은 1,270에서 1,280억 정도까지 추정이 되는데 전년비 24% 증가한 기록입니다.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TCK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뭐 시장의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식링의 산업 내 입지가 더 공고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다소 과하다고 봅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수주 잔고라든지 공시된 두 건의 신규 시설 투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4월과 5월 달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TCK는 고객의 요구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에 총 343억 원을 투입하면서 캐파 증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안성 지역에 257억 투자하면서 신규 공장 부지를 또 확보했습니다. 기존 공장 증축을 통해서 2023년까지 연평균 약 28% 이상의 매출 성장을 또한 추가할 것으로 예상 중에 있고 신규 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부터는 좀 더 캐파 증설과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과거에 다소 보수적이었던 성향의 경영진도 구성된 TCK가 캐파 증가 관련된 결정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공격적인 캐파 증가는 어느 정도 담보된 고객사의 요구 물량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캐펙스 증가 결정이 과거에 높은 실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지금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TKC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연준의 긴축 우려나 침체 불안 계약산 때 뭐 수급상 지수 하방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의 가격 조정과 밸류에이션 조정 수준을 고려한다면 추가 하방 압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봅니다. 1차적으로 최근에 코스피 기준 2380포인트가 두 번이나 일단 지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이 언저리가 단기적으로는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뭐 선절매가 나오고 쏟아진다면 이 라인이 다소 붕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일단 단기적인 가격은 2380포인트 전후로 해서 1차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CME 페드워치상 7월의 FOMC가 75BP 인상 확률이 90% 육박하면서 이미 시장은 상당 부분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불안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75BP 정도의 자이언트 스텝을 이번에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국 증시 반등 효과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데 전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물 시장 강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 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올라간 만큼 모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어제 선반영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밸류에이션상 지금 선행 PER이 8.83배 그리고 선행 PBR은 0.87배 수준까지 고려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비관론에 배팅해서 하락적으로 배팅을 하거나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런 쪽은 사실은 실효성이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들이 아주 견조한 수요에 따른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은 물론 에너지주도 상당히 좋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관련된 포커스가 오늘 맞춰질 때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1차 바닥은 2380선에서 형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서 일단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